저는 먼저 그 비행을 좋아했던 개인적인 취향과 광주에서 좀 더 나은 삶을 바라는 마음에 항공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최초 블루에어라는 작은 헬기회사를 인수해서 사명을 에어필립으로 바꾸고 이렇게 취향까지 오는데 불과 1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항공사가 설립이 되고 취향까지 짧은 시간에 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놀라운 성과는 에어필립 모든 직원들이 한마음이 되었고요. 굉장히 어려운 장애와 난관을 극복해준 모든 임직원들의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는 사람 중심의 경영 철학을 항상 마음에 갖고 있습니다. 필립 에셋의 창업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제 신념인데 직원이 존중받는 회사여야 승객이 존중을 받습니다. 이제 제 에필립 모든 직원은 취향에 모았던 모든 마음가짐을 승객 여러분께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께 이 자리에 꼭 약속드리고 싶은 것은 에어필립은 안전 앞에 그 무엇과도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모든 직원이 고객 만족을 위해서 노력하고 도전하는 정말 프리미엄 비즈니스 항공사가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어필립은 제트기를 보유한 국내 11번째 항공사입니다. 그리고 호남을 기반으로 한 항공사이기도 하고 소형 항공사입니다. 작지만 퀄리티 있고 작지만 자랑스럽고 작지만 강한 회사 그리고 안전을 우선시하고 직원들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필립이라는 뜻은 영어가 아니었고 필알핏 설립 반드시 일어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모두 필립을 통해서 필립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